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희입니다. 이번 주 12월 11일 수목 이틀간 진행된 현대차 그룹의 첫 개발자 컨퍼런스가 막을 내렸고 저는 이번 행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번 행사는 전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첫 개발자 컨퍼런스였던 만큼 모두에게 무료로 공개되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원래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됐다면은 눈으로 볼거리, 즐길거리도 많은 행사가 되었을 텐데 아쉽긴 하지만 뉴노멀 시대가 온 만큼 이런 온라인으로 행사에 참여해본 것도 저에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사실 이 개발자 컨퍼런스라고 하면은 이름이 좀 낯설 수도 있어요. 여러 IT 회사들은 매년 이 개발자를 중심으로 하는 행사를 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애플의 WWDC가 있죠. 매년 이 개발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서로 이 뭐하고 있나 이 자기네들 기술도 공유하고 또 신제품 발표를 하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이 새로운 소식들을 행사에서 얘기를 해주는데 또한 이 개발자 컨퍼런스는 이 과정에서 종종 이 스타 개발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또 이 스타 개발자가 나오게 되면은 이 많은 이 컴공생들에게 이 롤모델이 되면서 이 개발업계 전반적으로 이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죠. 또한 이 행사에서 이 회사들이 이 기술력들을 막 자랑을 하면서 이걸 보고 있는 컴공들은 당장 우리 회사로 와 하듯이 이 타 개발자들에게 이 회사를 어필하는 장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의 회사가 이 개발자 컨퍼런스를 매년 개최를 해서 여러 최신 기술들을 이렇게 뽐내면서 개발자들을 데리고 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개발자 컨퍼런스가 이제 네이버의 데뷔죠. 카카오 또한 2018년부터 이 개발자 컨퍼런스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현대차 그룹도 이번에 1회 행사를 통해 시작을 알린 거죠. 이 현대차 그룹의 개발자 컨퍼런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미국의 가장 비슷한 회사인 이 테슬라가 떠오르게 되는데 테슬라도 저번 8월에 AI 데이라는 행사를 열었고 우리는 뭐 그냥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이 자율주행과 뭐 인공지능 이런 걸로 뭐 똘똘 뭉친 기술 집약적 회사다. AI 개발자들이여 테슬라로 와라 이렇게 딱 말했죠. 현대차 그룹도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더 이상 이 자동차 중심의 이 하드웨어 중심의 기업이 아니다. 우리도 이제 자율주행, 인공지능, 센서 네트워크 이런 이 개발자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기술 중심의 회사로 바뀌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죠. 아무튼 우리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이 개발자들이 주인공이 되는 이 멋진 행사를 매년 열어주는 이 대기업이 하나 늘어났다 라는 거는 좋은 일이겠죠. 저도 이 행사를 라이브로 한번 참여를 해보았는데 어떻게 이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었는지 그 라이브 시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네, 현재 시간 11월 10일 10시 행사가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컨퍼런스 웹사이트에 들어와 있는데 웹사이트를 한번 둘러볼게요. 여기 이제 그 세션이라고 있어가지고 이 데이1과 데이2 각각 세션을 진행하는 연사님들과 이 주제들이 나와 있네요. 아무래도 현대차 그룹 개발자 컨퍼런스인 만큼 이 대부분의 주제가 뭐 자율주행, 뭐 전기차, 센서, 이 뇌파 기반 이런 뭐 이 자동차와 컴퓨터 공학 사이에 있는 주제들이 아주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익시비션 탭이 있는데 이번 HMG 개발자 컨퍼런스는 이 그룹 내 여러 기업들이 함께 했는데 이 각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각 방에 대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개발자들이 들어와서 뭐 이런 질문하고 회사에 대해 물어보고 인사 담당자한테 이 점수 따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인가 봐요. 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기아차에 들어왔는데 이 기아차와 관련한 링크들이 쫙 있고 이 행사 기간 동안 여기 뭐 인사 담당자가 딱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이 채팅을 하면 답장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 온라인 컨퍼런스답게 이 온라인으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서 좋은 것 같아요. 이 모든 회사의 인사 담당자 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오프닝 시청하러 가겠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리뷰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개발자 컨퍼런스를 리뷰를 하면서 제가 데이1과 데이2에서 인상적이었던 세션들을 간단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첫날 대망의 오프닝은 이 현대차 그룹의 사장 알버트 비어만님이 이 컨퍼런스 초대를 보내면서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은 모를 수가 없는 분이죠. 이 맥주만 형님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 리뷰 영상에서 사장님 이름을 이렇게 불러도 되나 싶기도 한데 아무튼 뭐 맥주만 형님이에요. 이 형님이 예전에 이 제네시스 쿠페 이 시절의 제네시스에서 현재의 이 제네시스가 되기까지 이분의 공이 아주 크다고 알려져 있죠. 이분도 이 더욱 많은 인재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개발자분들 보고 계시죠? 힘차게 행사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러면은 첫째 날 제가 인상 깊게 봤었던 세션들을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일단 이거는 오프닝 키노트 이후로 가장 처음 나왔던 세션이에요. 이 자율주행을 위한 영상인식 뭐 예를 들어서 이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이 사람 생명입니다. 그러면은 잘 해야 되는 게 앞에 펼쳐지는 영상을 인식하는 겁니다. 운전자도 생명,
이 내 근처 사람들의 생명도 생명. 그래서 이 앞에 펼쳐진 이 영상을 읽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세션에서는 이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 보행자를 인식하는지, 또 이 과정에서 또 어려운 것들도 얘기를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앞에 보이는 뭐 짐을 옮기는 보행자도, 거의 뭐 다리밖에 안 보이죠? 이 노란 머리 회색 원피스의 보행자도, 이 앉아있는 보행자도 다 생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팀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했고 이 발전시켰는지 이야기하는 세션입니다.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또 재미있었던 게 이 발표였는데, 이 배달 자동화에 대한 도전, 이 장애물 극복 배달 로봇을 만들고 계셨는데, 이 발표는 현대차 그룹과 협력하고 있는 이 머빈이라는 스타트업의 발표였어요. 이 현대차와는 이 다른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로봇가 배달을 안전하게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발표 중간중간에는 이 꽤 어려운 수학식들이 많이 나왔는데, 물론 뭐 이해는 못했죠. 근데 보면서 아, 내가 초중고 때 배운 이 수학들이 내가 배달시킨 이 김치찌개를 안전하게 깔끔하게 잘 먹기 위해 꼭 필요했었구나. 그래서 이 최대한 이 원가를 싸게 저렴한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안전한 자율주행 배달 로봇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연구의 성과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션은 이 개발자로서 보다는 차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재미있게 본 세션인데, 요즘에는 이 엔진 기술이 좋아져서 이 적은 배기량으로 이 좋은 성능을 가진 차를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배기량의 자동차에서 나오는 이 특유의 그 우렁찬 그 웅 하는 그 엔진 소리와 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현재죠. 그러니까 이래선 안 되겠다. 그 예전 자동차 특유의 그 우렁찬 엔진 소리, 그거를 이 컴퓨터로 만들어서 운전자가 엑셀을 누를 때마다 그 만들어진 소리를 스피커가 재생을 해주는, 요즘 말로는 이제 그 주행 감성이라고 하는데, 그 소리만 연구하는 연구실의 발표였어요. 그래서 각 자동차 라인이 이 어떤 주행음을 내기를 바라는지 그 방향을 각각 정한 다음에 각 소리에 맞는 그 최적의 주파수와 그 화음, 화성학도 뭐 연구하고 있고, 뭐 사운드 튜닝이니 뭐 저는 뭐 음악 시간인 줄 알았습니다. 와, 그 감성 가득한 그 배기 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나 많고 깊은 연구가 들어가는구나 라고 처음 알았습니다.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이 세션은 이 어떻게 하면은 자동차에 가장 좋은 사운드를 들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차 안을 이 UMF 공연 스테이지로 만들 수 있을까 라는 듯한 고민을 하는 과정을 들려주었습니다. 이 사운드 또한 이 각 라인별로 다른 소리의 발전 방향이 있었어요. 또 이 차에다가 어떻게 좋은 소리를 내어줄까 또 고민했지만, 차에 들어오는 밖에 나쁜 소리를 어떻게 제거할까 또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도 신설했습니다. 이제 헤드폰뿐만이 아니라 이 차도 노이즈 캔슬을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엄청나죠? 이 컴퓨터를 좋아하시고 이 소리, 사운드를 좋아하시면은 여기만한 팀도 없겠네요. 이제 그렇게 세션들이 끝났고 둘째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둘째 날의 오프닝은 이 현대차 그룹에서 이 TAAS 이 TAAS 본부장 송창현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이분은 뭐 개발업계 네임드 중에 한 분이시죠. 이 네이버 CTO, 이 네이버 랩스를 만드시고 대표를 하셨는데, 이번에 현대차에서 이 TAAS 본부장으로 전격 영입이 되었다고 하죠. 이분이 뭐 들어오시고 나서 뭐 드디어 뭐 영입됐다 뭐 하면서 뉴스가 뭐 엄청 나왔어요. 뭐 아무튼 둘째 날에 오프닝을 열어주셨네요. 요즘에 뭐 TAAS 뭐 아니면 something as a service 이런 단어 많이 보셨죠? TAAS는 이 transportation as a service라고 해가지고, 단순히 차나 이동수단을 이 서비스해주는 개념이 아니라 이 한 단계 더 큰 이 상위 개념인 이 수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은 둘째 날 제가 인상 깊었던 세션들을 몇 가지 보자면은, 이 정밀지도 세션 제가 재밌게 봤는데, 이제 자동차들이 자율주행을 하려면은 이 대략적인 지도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기존 지도, 이 기존 내비게이션을 갖다가 이제 자율주행을 하려고 하면은 이 정보가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자율주행을 적용을 하려면은 조금 더 정밀한 지도가 필요한데, 이 정밀 지도를 만든 후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게 일반 지도라면은 이게 정밀 지도예요. 이 차선이나 방향 뭐 표지판 뭐 그런 것들이 일반 지도보다 훨씬 명확히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정도는 돼야 뭐 자율주행 한답니다. 그래서 이 정밀 지도를 뭐 손으로 그리기는 불가능하고, 뭐 딥러닝 기술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 카메라가 한번 지나가면은 이 정확도 오차 20cm 이내로 모든 차선, 표지판, 신호등 뭐 이런 걸 다 감지해내고 정밀 지도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재밌게 본 세션이었고, 또 이 세션도 인상적이었는데, 발표를 시작하시면서 요즘 우리는 감성 조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딱 제일 먼저 하시는 말이 요즘에는 감성 조명의 시대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가장 감성적이지 못한 이 개발자들이 모인 곳에서 이 감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너무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성이 중요합니다. 가끔은 이 논리보다도 감성이 중요시 돼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 고객들이 이제 어떤 감성에 감동을 느끼나, 뭐 최신 감성 조명 트렌드들, 자동차에서 조명이 어떻게 빛나야 예쁜지, 각도, 뭐 휘도, 균일성을 연구하시는 모습이 아주 감명이 깊었습니다. 이분들이 아마 이 제네시스 차량들의 그 무드 등을 아름답게 넣은 분들일 것 같은 추측을 해봅니다. 이 세션도 기억에 남았는데, 이 데이원에서 이 앞에 전방에 생명들을 인식하는 팀이 있었다면은, 이 팀은 이 운전자의 생명, 운전자의 상태에 집중하는 팀 같았습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얼굴을 계속 분석을 해가지고 이 전방을 미주시하거나 졸거나 뭐 통화하거나 하면은 이 경고를 줄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자율주행의 경우 이 운전자의 행위를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해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연구하시면서 힘든 것들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이제 사람의 표정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사람의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기본 표정이 좀 화난 표정이야. 그러면은 이 DSM이 잘못 계산을 해가지고, 야 지금 속도가 지금 100km인데 이 사람 지금 굉장히 화나있다, 막 이 사람이 굉장히 흥분된 것처럼 막 계산을 해서 경고를 울리면 안 되니까, 뭐 그런 분석을 하는데 노력을 하고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 그걸 하는 와중에 이 개인정보도 염려해주시는 모습도 인상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1과 데이2를 참여를 해봤는데, 처음엔 제가 행사 얘기를 들었을 때 자동차 그룹이 개발자 컨퍼런스를? 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보니까 이 개발자, 이 컴퓨터공학과 이 현대차 그룹 사이에 이 4차 산업혁명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이 자율주행, 센서, 인공지능, 로봇 등 아주 연관이 있는 밀접한 분야가 많았습니다. 이 뜻은 앞으로 현대차 그룹에 개발자가 아주 많이 필요하다 라는 뜻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이 컴퓨터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이 개발자 중에 이 저와 같이 이 자동차를 좋아하거나 이 조명, 이 사운드를 동시에 좋아하는 개발자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 이 그런 분들이 아주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주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몇은 아마 이 현대차에서밖에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개발자고 이 자율주행에 관심이 있는데 내 회사가, 내 모회사가 현대차야, 그럼 뭔가 왠지 뭐 든든하지 않나요? 그죠? 뭔가 이 코딩을 잘못해서 이 자동차가 박살이 나도 뭔가 회사에서 새로운 차를 뭐 지원해줄 것 같아, 뭐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현대차 그룹만의 색깔이 아주 깊게 배인 개발자 컨퍼런스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차를 아주 좋아해서 재미있게 세션들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이벤트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번 컨퍼런스에 혹시 참여를 하셨다면은 응모가 가능한데, 아직 마감이 안 된 것 중에는 이 개별 SNS에 이번 컨퍼런스 리뷰글을 게시하고 아래 해시태그를 달면은 응모가 가능합니다. 이 상품으로 이 시승 차량 이 3박 4일 렌탈권을 준다고 하는데, 딱 여자친구랑 딱 어디 놀러 갔다 오기 좋은 3박 4일이죠. 물론 뭐 여자친구가 있다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1회 현대자동차 그룹의 개발자 컨퍼런스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민 등에 이어서 우리도 질 수 없다, 개발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를 외치며 이 개발자 모시기에 참전한 현대차 그룹, 앞으로 어떤 내용과 콘텐츠로 이 행사가 이어나가질지 기대가 되고요. 이 나중에 상황이 괜찮아져가지고 이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이 실제로 가보고 싶은 행사다, 가면은 이 눈으로 보고 이 손으로 만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리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이었습니다.